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CPI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오늘 시장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부터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어젯밤엔 글로벌 증시를 바라보는 엇갈린 견해들이 나왔는데요. IMF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0.1% 하향 조정하면서 2.8%로 낮추면서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낙관적으로 바라봤는데요. 때문에 CPI 지표를 대기하는 오늘 미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나란히 차익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10가지 키워드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24조 원 키워드 나와 있고요. 그 밖에 혼다, 유상증자, 중국 인프라 관련된 이슈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양극박 소재와 과열, 또 키움증권에 대한 이슈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주가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스마트 팩토리와 최대주주 변경권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24조 원입니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전기차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부터 자동차 관련주들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이겠다고 전하면서 현대차 그룹과 정부의 원팀 합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화성 전기차 전용 공장에 2025년부터 고객 맞춤형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관련된 자동차 종목군들이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주가부터 체크해 보실 텐데요. 오늘 대형주 가운데 자동차 관련 종목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 가까이 상승하면서 196,900원을 웃돌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차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재까지 5% 가까이 양봉 만들면서 23만 2천 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현대위아 역시 0.62%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한올 시스템이 오늘 주가 강세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초반에 비해 탄력은 줄어들면서 변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현재는 5.25% 상승하면서 9,23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혼다입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혼다와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협력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양사는 MOU를 체결하면서 앞으로 철강 분야를 비롯해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리사이클링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근래 들어 포스코 홀딩스 주가 차트 체크해보시면 월봉 차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해서 포스코 홀딩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까지 주가 급등하면서 오늘 주가 40만원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4.5%가량 상승하면서 현재는 41만 5천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성장하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T로보틱스가 SK와 2차전지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약 295억 원가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계약의 특징적인 부분은 T로보틱스가 SK온의 유일한 로봇 협력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수주가 가능할 거란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SK온의 추가 공장 증설 계획까지 고려했을 때 수혜 규모가 더욱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여서 오늘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잘 지켜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12,57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주가 과열입니다. 그동안 질주하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은 좀 제동이 걸린 모습인데요. 어제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기업 본연 가치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미래 가치를 뛰어넘었다는 분석인데요. 하나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현재 시가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뛰어넘었다면서 중기 실적을 확인하는 조정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에코프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또 하이투자증권 역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적정 가치에 대한
조금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현재까지 9% 이상 낙폭을 좀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82만 원까지 터치하게 됐지만 오늘 크게 밀려나면서 70만 원 아래까지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69만 7천 원 웃돌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역시 2% 이상 밀리면서 현재는 28만 7,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중국 인프라입니다. 중국이 어제 3월 CPI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0.7% 상승에 그치면서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요. 또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도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 회복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리오프닝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31개 지역 가운데 21곳에 약 2,300조 원가량을 투자할 전망인데요. 주로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과 또 산업단지 등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건설기계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현대조선 인프라코어가 10%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8,580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양봉 길게 뽑아내면서 현재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두산밥캣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는데요. 현재 45,750원까지 올라가면서 6.6%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건설기계 역시 관련된 건설기계 종목이죠. 오늘장 7.2%가량 급등하면서 53,3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상증자입니다. 같은 유상증자 키워드로 묶이고 있지만 관련 이슈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화전기는 현재 상한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계열사인 EID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약 250억 원의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분 34%를 확보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지분 확보하게 된 이화전기에 이어서 EID 역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KEC는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장중에 18%가량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1,19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총 발행 예정 주식수는 5,600만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이렇게 좀 주가 희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같은 이슈로 묶이고 있지만 이렇게 유상증자 목적에 따라서 주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화전기 현재까지 상한가 잘 지켜주면서 741원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EID 역시 23%가량 상승하면서 현재는 2,660원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반면 KEC 현재까지 13%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낙폭을 좀 줄여가고는 있지만 현재는 2,510원가량에서 주가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키워드 통해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